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장님 모시고, 리페어 실장님, 영창 리페어 실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하드웨어적인, 악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네. 실장님이 이제 계시면서, 어떤 걸로 AS잖아요. 그러니까 영창은 AS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영창 AS 계시면서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소리가 답답하다. 새 악기인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니까 이런 문의를 되게 많이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알버트 앱을 사가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 악기 잘못이다. 막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시고 그러신 분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몰라서. 예. 악기, 왜냐면 그 전에 썼던 악기랑 다른 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예. 물론 이제 악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악기를 선생님 딱 다른 악기를 접해보면은 일단 처음부터 튜닝을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근데 튜닝을 먼저 하지 않고 그냥 피스를 그냥 꽂고 씁니다. 아 이게, 네. 이게 여기 이제 맞춰갖고 튜닝을 네. 이게 마우스피스 각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꽂고 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악기의 비 음정이 떨어지거나 뭐 올라가거나. 네, 그럴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악기를 구입하고 나셔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나는 내가 전에 썼던 게, 코르크가 요만큼만 남았어.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코르크가. 그러니까 요만큼 보이게끔. 예. 요만큼 보이게끔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습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요만큼 꽂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냥 그러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악기 브랜드를 이제 리뷰를 하시잖아요. 보통, 요 정도씩 꽂아놓고 하는 것들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피스마다도 길이가 틀리고 그리고 악기 그 브랜드마다 요 넥 코르크의 길이 사이즈가 틀려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썼던 악기들은 넥 코르크가 짧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쓰던 길이만큼 넣어서 쓰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중간을 찾으려면은 튜너기를 키고 원래 악기 전체 음을 튜닝을 할 때는 한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음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듣고 맞추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악기를 구매하시면 악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튜닝을 먼저 해서 요 길이를 먼저 맞춰라. 그러면 왜 악기를 처음 사면 왜 길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음정이 좀 낮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처음에 껴놓고 불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음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악기를 이렇게 해놓고 선 긋고 여기만 쥐라고 쓰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음정이 변하기 때문에 악기를 처음 불 때,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불고 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건 연습 팁이기도 한데, 선생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계속 처음에 이제 음정을 맞았어. 근데 두 시간 정도 불고 나서 음정이 올라갔어. 네, 맞아요. 그럼 음정이 올라간 상태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음정이 계속 그렇지. 기억을 대서 잘못 들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잘못 익혀지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체크해주고 아 내가 좀 더 높게 불렀었구나 하면서 살짝 좀 더 빼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기는 음정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이걸 조절하면서 해야지 여기다 선을 긋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선을 거어드리긴 해요. 그런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 뒤 아래쪽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하셔라. 예. 그 거기를 기준을 두고 조금 더 꽂거나 조금 더 빼거나 이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콜크를 자주 갈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주 갈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콜크에 맥 그리스가 있어요. 예. 그거를 매번 발라야 되나요? 발라주는 게 좋아요. 매번. 예. 왜냐하면은 콜크가 헐거워졌을 때에는 피스와 콜크 사이에 공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빡빡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중간에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만큼에. 그 그리스가.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소리가 나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반사돼갖고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나갔다. 이런 하울링이 생겨요. 네, 이론적으로. 네, 그래서 그리스를 발라주면은 여기 앞에서부터 막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 안쪽으로 해갖고 몸통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근데 전 매번 바르면 그리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도포가 돼갖고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연주하다가 막 피스가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는 처음에 뻑뻑할 때 뭐 한 뭐 일주일 뭐 한 2, 3일만 바르고 그다음부터 안 발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그건 잘못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꼭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미세한 거라도 이제 조금 얻어가고 그냥 잡고 싶다면은 그리스를 이제 바르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 코르크를 무조건 오래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가 좋은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리코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은 그냥 끼면은 그냥 맞아요, 밀려버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헐렁하더라도 조금 부드러우면서 좀 끈적임이 좀 강력한 것들은 살짝만 발라놔도 이게 밀봉이 확실하게 돼요. 조금 헐렁하더라도. 그런 걸 판매처가 있나요? 저희가 영창에서 수입하는 게 제품이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네. 아래 주소에다가 네네네. 그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네. 그리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중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악기 4개 그 콜크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